수산물을 위판하는 어시장에서는 동이 트기에 전부터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. 풍화와 만선을 바라며 올해 첫 수산물 경매가 이루어진 현장을 양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, 수산물 위판장은 활기가 넘쳐납니다. 중매인들의 꼼꼼한 시선이 바쁘게 오가고 경매사는 손가락으로 수차례 가격을 매깁니다. 2022년 이민년의 첫 수산물 경매가 열린 위판장에는 반짝이는 은빈을 물결이 일렁거립니다. 크기가 다양한 갈치부터 손바닥만한 병어와 북어까지 각양각색의 생선이 가득합니다. 몇 년 전부터 더 이렇게 상승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갈치 여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. 그래서 갈치가 아마도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. 지난해 목포 수협의 위판고는 1,900억 원 규모로 전국 수협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물가 하락 등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우리 어업인들이 다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한다면 금년에도 풍어 만선으로. 하지만 코로나19로 외식 산업이 축소되고 생선 가격도 떨어져 여전히 불안한 수산업계. 적정 업가가 유지될 수 있게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19로 행사는 축소됐지만 새해 첫 경매에서 만선을 기원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.